안녕하세요. 신부의 자유정원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거죠. 5월이면 초여름, 아카시아 꽃이 피고 실록의 계절이 되고 계절의 여왕이 되는데요. 잔인한 4월이 아쉽게 오늘로서 마감합니다. 4월 30일 마지막 날 준비한 아이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마지막 날 1번은 여기 또 꼬만 아이 두 명이에요. 미니분입니다. 이 꾼은 7.5cm, 8cm 되는 아이고요. 키는 9cm입니다. 이 아이는 따끈따끈한 신사예요. 이번에 처음 나온 아이인데요. 주황색과 하얀색 이렇게 두개 해서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번은 흰색과 주황색이고요. 2번은 흰색과 주황색, 노란색과 주황색입니다. 마치 자연스러운 나무 등골에 핀 들꽃처럼 그렇게 표현된 아이들입니다. 12,000원 1번, 2번이고요. 3번은 토다운입니다. 토다운 미니분이 없어서 좀 그동안 아쉬웠는데요. 미니분이 나왔어요. 자, 이 아이 장미꽃 코사지가 있는 아이 얘는 10cm, 이 아이는 9cm죠. 이 꾼은 키는 11cm입니다. 자, 이 코사지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코사지가 하나씩 붙어 있는 꽃아이. 이 아이는 입구가 7.5cm, 8cm, 그리고 7.5cm 정도 되네요. 키는 6cm입니다. 이 뒤에 큰 아이는 16,000원이고요. 앞에 아이는 4,000원입니다. 작은 아이, 4,000원짜리 다섯 아이를 하니까 약간 5만원에서 초과가 돼요. 간단하게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해서 2만원. 이쪽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해서 2만원. 여기 앞에 3개, 4,000원짜리 3개에서 12,000원이니까 52,000원이잖아요. 네, 4월에 30일, 4월 한달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 건강하셔서 감사하다고, 행복하게 잘 보내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 2,000원은요. 그래서 이렇게 7종에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4번은 이렇게 딱두 개로 묶었어요. 얘는 12,000원, 얘는 4,000원에서 2만원이 되는 거죠. 동굴장미가 올라간 귀여운 아이,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제가 이 미니 콩분을 많이 안 갖고 와서 세트 구성을 많이 못 해드리네요. 자, 5번입니다. 5번도 여기 뒤에 16,000원짜리 두개 있죠. 이거가 8cm, 9cm, 키는 11cm인데요. 이 아이는 묘목대 심어주면 좋고, 이 아이는 두세 개의 목대를 심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6, 7, 8cm, 7cm, 그렇게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 자, 이 4,000원짜리 다섯 개 해서 2,000원, 4월의 마지막 날 할인해서 이렇게 일곱 개 드립니다. 딱두 개밖에 구성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미니분이, 키가 큰 아이들만 가져오다 보니까, 몇개 가져오지 못했어요. 키가 작은 애들은 조금 작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그 아이들도 다음에 가져와서 세트 구성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다운 2,000원 할인하는 아이들까지 준비했습니다. 미니분이죠. 아주 앙증맞고 귀여웠습니다. 다리도 너무 귀엽고요. 앞에 코사지도 깔끔하게 심플하게 붙어있는 하얀 화분이에요. 이거는 6cm, 키는 7cm, 8cm입니다. 옆에 토다운 아이는 군생을 심어주거나 로제트가 큰 아이를 심어준다고 하면 이 아이는 이그 토다원과 비교해봐도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목대 있는 아이 심어주면 귀엽고 앙증맞을 것 같아요. 만 원씩 해서 두 개에 2만 원입니다. 6번은 노란색과 빨간색이고요. 7번은 연두색과 노란색입니다. 8번은 보라색과 연두색 이렇게 묶어봤어요. 마음에 드는 아이 찜해 주십시오. 2만 원씩입니다. 매화나무입니다. 아, 눈속에 핀 매화꽃. 그리고 봄밤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매화꽃이죠. 이 꾼은 13.5cm, 14cm가 되고요. 키는 9cm입니다. 이 아이는 창과 군생을 심어주면 좋아요. 저는 이곳에 프리 린제, 그리고 핑크 루비, 또 은슬로 이런 아이들을 심어줬는데요. 이 사이즈가 너무 딱 맞고,
군생들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아이예요. 4월 30일 국어원 이 아이는 24,000원이어서 두개 세트로 가져가시면 48,000원입니다. 자, 꽃순이입니다. 이 아이들 지난번 영상에 나간 아이들은 다 판매가 되고 새로운 아이들을 가져왔어요. 이쪽 아이는 입구가 10.5cm, 이 아이는 10.5cm네요. 키도 조그만 아이는 11cm, 큰 아이는 11.5cm인데요. 이렇게 화려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각각 15,000원이어서 두 아이 세트로 해서 3만 원입니다. 4월 30일 10번 3만 원이고요. 자,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는 조금 짙은 바탕 화면이고, 11번은 포사시한 파스텔 톤 분홍빛의 화면입니다. 꽃도 역시 포사시하죠. 입구는 10cm, 그리고 10.5cm고요. 키도 10cm입니다. 이 아이도 15,000원 해서 두 아이 3만 원입니다. 11번이고요. 12번은 연한 갈색으로 만들어졌어요. 입구가 10cm, 10cm, 키는 10.5cm. 이두 아이 역시 15,000원씩 해서 3만 원입니다. 12번입니다. 지난 영상에 나왔던 아이들 모두 판매가 되고, 오늘은 또 새로운 아이를 품었습니다. 자, 꽃이 좀 크죠? 그때 나갔던 아이보다 꽃이 크고, 꽃 모양이 마치 네이크로바 같은 그런 아이예요. 입구가 9.5cm. 이 아이도 9.5cm네요. 키는 10cm입니다. 이 아이도 15,000원 해서 두 아이 3만 원이죠. 13번이고요. 14번 이 아이는 진사입니다. 이렇게 보들보들한 꽃이 마치 리본처럼 커다란 스카프 리본처럼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이 아이는 옆에 아이보다 키가 작고 입구가 커요. 입구는 10.5cm, 10.5cm, 키는 8cm입니다. 이 아이는 목대가 있는 아이를 심어주면 좋고, 이렇게 버려져 있는 아이는 차 미니창이나 군생 심어주면 좋죠. 14번 이 아이도 3만 원입니다. 어제 제가 이 아이 소개해드렸는데 그냥 훌렁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고 말았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입구가 12cm고요. 이렇게 사각형이어서 이쪽이 길게 더 큽니다. 대각선으로 하면은 14cm가 되는 아이고요. 키는 12cm, 그리고 작은 아이는 11cm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밑에서 동그랗게 올라가다가 끝에서 나팔꿈 모양으로 벌어지면서 사각이 라운드로 동그랗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사각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아주 참 심어주면 굉장히 아름답죠. 군생도 좋고요. 키가 크기 때문에 목대도 좋습니다. 자, 이 아이는 가격도 저렴해요. 10,000원입니다. 후보는 푸른색 큐빅이 이렇게 붙어있고, 그리고 흰색 주황색 큐빅이 아주 아름답죠. 이렇게 두 아이 10,000원씩 해서 20,000원이고요. 진한 녹색의 분홍색 큐빅이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흰색의 주황색 이렇게 있습니다. 16번 이 아이도 두 아이 해서 20,000원이에요. 새로 가져가셔도 좋고, 이 아이를 5개 품고 싶으시다 하면 이쪽에 파란색을 군청색을 하나 더해서 세트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5개를 달러 가면 제가
군청석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17번입니다. 지난번 방송은 이 분홍빛 아이들만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분홍빛이 다 판매가 되고 제가 다음에 방송하려고 숨겨놓았던 이 갈색 톤마저 다 판매가 되어서 이 갈색 톤은 여러분 구경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두 가지 동시에 내보냅니다. 17번은 샤방샤방 분홍색이고요. 그 꽃이 옥색과 보라색과 노란색이 있어요. 18,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0.5cm, 키는 11cm예요. 3개 해서 54,000원이 되죠. 54,000원을 4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역시 좀 5만 원에 드리면 좋겠죠. 자, 서비스. 4월 잔인한 4월 한달 수고하셨다고 이 아이 4,000원 할인해서 5만 원에 드릴게요. 19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는 보라색, 분홍색이고 이 아이는 갈색인 차이만 있죠. 앞에 코사지는 보라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이 18,000원이기 때문에 역시 4월 한 달을 수고하신 당신에게 그 할인해서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인해서 드릴 때는 이 아이들이 수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딱 화면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한 번밖에 드리지 못하는 점 미리 죄송하고요. 또 가격을 다 주고 사가신 분들께도 죄송합니다. 딱이 아이들만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니까 4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한번 볼까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한테 깜짝 놀라서 아주 너무 반했어요. 너무 예쁘죠? 진사입니다. 진사인데 여기 쪽이 좀 벗겨진 듯한 그런 백자가 나타나면서 또 꽃에는 분홍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래요. 이 진사가 깊이 박혔느냐 조금 박혔느냐에 따라서 보라색과 붉은색, 분홍색이 나타나는 신비스러움이고요. 중간중간에 파란색도 있습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는 푸른빛이 조금 더 진하기까지 하고요. 여기 윗부분이 진사가 벗겨진 듯 하면서 그러니까 다 까진 거죠. 다 끼어지면서 약간 그 보라색도 나는 그런 신비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입구가 13cm인데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안으로 접어서 들여놨기 때문에 내경은 9cm입니다. 너무 이뻐요. 이런 아이들을 여기에다가 창을 씹어준다거나 화이트 샴페인, 오렌지 멀로 상상이 가시죠? 그런 아이들을 심어주면 너무 이쁘겠죠? 자, 19번 이 아이는 2만원씩이에요. 그래서 두 아이에서 4만원입니다. 아름다운 진사 2만원짜리 4만원의 세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 역시 아름다운 장미꽃이에요. 5월은 계절을 연이어서 장미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먼저 화분에서 장미꽃이 5월을, 4월 보내, 가는 4월을 보내드리고, 아름다운 5월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꽃은 10.5cm, 이 아이는 11cm입니다. 프릴이 있어서 조금 더 0.5mm 크네요. 그리고 키는 10cm입니다. 이 아이들은 25,000원이에요. 이렇게 세트로 해서 5만원입니다. 20번입니다. 21번은, 이 블랙 스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예요. 이 아이는 블랙 스완. 그런데 동그란 아이로 재탄생해서 나왔어요. 이 아이가 그 프릴 입구여서 사이즈를 어떻게 되느냐 해서 달라지고 막 했었는데 이번에는 동그랗게 나왔습니다. 360도 뺑 돌아가면서 꽃이 있고요. 그 큐빅이 붉은 큐빅이 바뀌어 있어서 이 검정색과 붉은 톤의 조화가 아기의 미를 아주 잘 나타내는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이 아이만 세트로 판매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꽃다발 아이와 동그란 아이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는 것도 하나의 멋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는 전 입구가 12cm예요. 여기 몸통이 둥그렇게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요. 이 안에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내경이 작죠. 내경은 9cm입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13cm인데 이 아이는 이 옆에 아이보다 더 많이 안으로 물려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입구가 8.5cm입니다. 키는
8cm예요. 26,000원, 26,000원 해서 두 아이 하면 52,000원이죠. 4월의 마지막 날, 어떻게 한다고요? 4월의 30일, 4월 한달 수고 많으셨다고 역시 5만 원에 할인해 드립니다. 이 아이는 21번이에요.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행사가 굉장히 많죠. 그중에 하나가 한 날이 어린이날인데요. 이 어린 귀여운 아이가 있는 이 화분이 있습니다. 머리에 커다란 니은을 달고 배불뚝이 아이가 풍선을 들고 또는 강아지를 들고 어린이날 놀이동산에 간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배가 나와야 이 배가 들어가면서 키가 크다 큰다고 애들은 배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른이 돼서는 아이가 배가 나오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가 좋았어요. 그죠? 입구는 9.5cm, 10cm고요. 키는 12cm입니다. 이 아이가 24,000원이에요. 두 아이 세트로 가져가시면 48,000원입니다. 22번입니다. 23번 여기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만 원짜리예요. 만 원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이 다섯 개에서 5만 원에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버이날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다가 손실 없는 아이는 이렇게 튤립을 만들어서 달아드리기도 했잖아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 카네이션이나 튤립을 만들어서 달아드렸던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입구가 9cm, 키가 19.5cm예요. 각각 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 해서 5만 원인데요. 이 아이를 제가 왕창 선물로 드려요. 이렇게 한 아이를 더해서 여섯 개 5만 원에 드립니다.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딱이 아이 하나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4월 30일, 4월 한달 동안 수고 많으셨고 건강하신 여러분 고생하셨다고 한 분이 대표로 받은 겁니다. 자, 4월 30일 23번 하나 더 가는 서비스 해서 5쪽 5만 원입니다. 상위도 1, 2, 3등이 있는데 그동안 할인한 것 중에서 1등, 2등 가려야 되겠죠? 지금 6개 5만 원이 아이가 1등이고요. 이 아이가 2등이 될것 같아요. 단화분인데요. 옆으로 긴 화분이죠. 이쪽이 20cm고 이쪽이 8cm입니다. 키는 11cm예요. 로제트가 큰 아이, 두세 아이 나란히 심어줘도 좋고, 로키단 같은 아이들 따글따글 심어줘도 좋고, 그런 아이입니다. 이곳에 꼭 심으라는 법 없죠. 꽃기린 그런 아이, 척 외국이 심어줘도 좋은 아이고요. 여기 또큰 아이가 있습니다. 입구가 12cm, 키가 15cm이나이에요. 이 아이는 역시 다육이 외도 목대 뭐 군생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아이고 이쪽에 뭐 가랑코에인가요? 그런 아이 심어줘도 이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재럼룬 심어줘도 되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는 2만 원, 이 아이는 18,000원이에요. 두개 합하면 38,000원인데요. 35,000원에 드릴게요. 역시 딱 하나밖에 없는 세트 서비스예요. 24번 35,000원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아이들이 나왔는데요. 요 아이들은 신상입니다. 이쁘죠? 자,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이 아이는 입구가 13cm고요. 키가 13cm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사각형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라운드로 들어가는 부드러운 사각형입니다. 다리도 아주 특이해요. 이쪽에 구멍, 이쪽에 구멍, 그리고 여기 물 사방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서 환기에 좋게 만들어져 있고요. 앞에 코사지도 화려합니다. 이 아이도 3만 원, 25번이고요. 26번은 보석나무예요. 모양 똑같고 사이즈 똑같습니다. 보석나무 주렁주렁 보석이 열려있는 아이고요. 27번은 보석 꽃바구니입니다. 자, 이렇게 새 아이 3만 원이에요. 25번, 26번, 27번이고요. 28번 이 아이는 사각형의 모습인데요. 앞에 이렇게 라인이 시작돼서 한 바퀴 돌아 붙은 독특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에요. 화면도 넓다랗게 나와 있고요. 안정감 있는 모습이고 아래보다 위에가 넓습니다. 입구가 14cm, 그리고 이 좁은 면적은 12cm여서 가로로 살짝 긴 그런 수염이에요. 이렇게 이쁜 나무, 들꽃인 것 같아요. 야생화가 피었습니다. 28번이고요. 진한 숙색은 29번입니다. 31번입니다. 앞에 보석꽃이 피어있는 아이 두 아이가 있습니다. 입구는 14.5cm, 14.5cm, 크는 11cm입니다. 이렇게 아래 다리도 튼실하고 구멍도 크고 시원스럽게 퍼져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25,000원입니다. 두 아이 해서 5만 원에 세트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시고요. 4월의 마지막 날, 즐거운, 그리고 화끈하고 황홀한 저녁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